안녕하세요. 스마트폰과 비싼 장난감은 이제 그만.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알찬 만들기 놀이를 소개하는 만들기 두목 만두예요. 구독, 좋아요. 오늘은 펀치. 이 펀치가 아니고 짜잔! 바로 이 펀치를 활용한 놀이를 소개해 볼 거예요. 이 펀치로 어떤 놀이를 해볼까요? 만들기 두목 만두가 추천하는 재미있는 펀치 놀이. 만들기 나라로 뚝딱! 구독, 좋아요! 첫 번째 활동은 펀치 모자이크예요. 필요한 만두소는 쟁반, 도화지, 색종이, 펀치, 색연필, 풀이에요. 먼저 도화지에 나무를 그려주세요. 슥슥 싹싹. 그리고 쟁반에 나무를 그린 도화지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색종이를 펀치로 송송송 뚫어주세요. 만들기를 하다 남은 자투리 조각종이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펀치로 뚫은 색종이를 꺼내주세요. 나뭇잎을 표현할 부분에 풀칠을 하고 풀칠한 곳에 펀치로 뚫은 색종이를 솔솔 뿌려준 뒤 쟁반에 종이를 탈탈탈 털어내주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뭇잎을 풍성하게 표현해봐요. 펀치 모자이크 완성! 짠! 펀치를 이용한 모자이크! 늘 색종이를 찢어붙여서 모자이크를 했었는데 이렇게 펀치를 활용해보니까 또 색다르죠? 그럼 펀치를 이용한 만들기 활동 두 번째 영상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활동은 튤립 만들기예요. 필요한 만두소는 색종이, 펀치, 가위, 풀, 빨대입니다. 먼저 색종이를 뾰족뾰족 튤립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길쭉길쭉 튤립 잎사귀도 만들어주세요. 튤립 모양으로 자른 색종이를 네 번 접어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펀치로 뚫고 구멍에 빨대를 끼워주세요. 빨대에 잎사귀도 붙여볼까요? 짜잔! 튤립 완성! 오늘 이렇게 펀치를 이용한 만들기 놀이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만두가 소개해드리는 놀이에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어요. 아이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선생님의 작은 배려만 있다면 모두 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구독,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놀이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처럼